안녕하세요.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예, 장마철인데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또 이 지역이 불과 1년 지금 입주됐다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이 좋습니다. 이 수목도 벌써 이미 큰 나무도 심어져 있어갖고 1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주위에 산들도 좀 있고 우리 지역이 어느 부분이든지 새로 입주하면은 초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9월 아시아드 선수촌 여기 센트럴 자이는 상당히 주민 화합도 잘 되고 또한 오늘 1주년 입주 기념식을 열리는 걸 보니까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지역을 가꾸고 또한 지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새로운 이 아시아드 선수촌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 네, 다음은 박남춘 국회의원님으로 또 축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우리 9월 센츄럴 자이 아파트 입주민 한마음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지만 회장님, 진짜 비롯하신 우리 동대표님들과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겨울에 와서 볼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단합이 잘 되셔서 그런지 금요일날 하려던 걸 일요일로 모으니까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정말 명당에 자리 잡고 있고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민들 간의 마음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저는 근데 우리 9월 센츄럴자이 아파트는 소통을 잘 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하고도 간담회 수차례 했고 그다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고 그 또 회장님이나 우리 대표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골프 동호회 회원 수가 150명이나 된대요. 그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도 활성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축제도 그동안 익히지 못했던 주민들의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셔야 되겠죠? 예, 우리 축제를 나날이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동대표 회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래 잔향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